요거에 대한 개인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생각. 자, 그럼 1장 볼게요. 미술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미술을 왜 인성 미술이라고 했냐면 그림을 그리는 그 어떤 지구상에 가장 진화된 뭐 동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진화된 개체라면 인간일 거예요. 인성 미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인성 미술로 하는 그 미술 시기라고 이제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인성 미술은 그 사람의 본성, 캐릭터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성 미술을 접근하면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이렇게 해석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그 많이 이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미술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 게 뭐죠? 그렸죠. 볼펜으로 그리든 연필로 그리든 그림의 어원이 뭘까요? 여러분 그렸어요. 그림은 뭘까요? 퓨어. 어떤 거? 마음. 좋아요. 어떤 거? 그림이라는 게 그 제가 개인전을 두 번 할 때 박영태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이라는 거는 어원이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장에 나간 애인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벽에 딱 해서 실루엣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렸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림이 어원이 탄생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리워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지 싫은 걸 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것이 저한테 가장 없고 설문제 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설문제 체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하면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설문지 검사를 이렇게 평상시에 해보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네, 어떤 설문지 하셨어요? MMPI는 문항이 꽤 많은데, 예, 네, 그거 다 하셨어요? 네.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하도 오게 되는데, 지루함감 있고. MMPI 하면서 느낀 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550 문항 아니면 557이에요. 예, 네, 근데 느낀 점. 그 느낀 점 없으면 졸은 거예요. 아 정말요. 졸면서 해요. 10몇 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느낌은 어땠을 지루했죠. 지루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나에 대해서 못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네. 놓쳤어요. 그 우울증이나 분노라는 그런 그 항목들이 9번, 10번씩 반복이 돼요. 똑같이.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렸던 거예요. 근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노멀하게 나왔죠. 노멀하게 다면적 인성 평가라고 해서 나오죠? 네. 어떻게 나왔어요? 딱 그렇게 어떻게 나오셨죠? 네,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림은 어떻게 해도 이게 그 내 마음에 것들이 여기 잡히기 때문에 그림이 가장 정황이 없고 설문지처럼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기계화된 도시관에 맞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림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또 그림으로 분석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제 되는 날은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걸 줄 거예요.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근데 HTP는 뭐냐면 그 집은 내가 그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잠을 자서 꿈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독들. 영화 감독은 꿈을 통해서 나타난 이미지나 어떤 상상들을 항상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 하고자 하는 영화에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은 꿈을 꿀 때
어떤 느낌이세요? 꿈을 이렇게 반복해서 꿀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게 일어날 것 같죠.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알려주는,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죠. 어떤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꿈은 반대다. 그 얘기. 그거는 꿈 회복에서 있어요. 네, 이건 꿈 준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얘기해요. 자, 그럼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을 얘기해요. 내적 표상이라는 거는 아, 내 친구야. 내 친구라는 거는 나한테 항상 따뜻하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건데 친구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없다면 친구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마치 졸라맨처럼 표시돼요. 그래서 졸라맨 그리지 마세요 한 거는 여러분이 귀찮아서 졸라맨을 표시할까봐. 근데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시고 있는데 조금 고집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HPT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아까 두 번째 그림 뭐 그렸죠? 자, 비 오는 거는 비라는 건 스트레스예요. 자, 비 속의 사람은 그게 대부분 나거든요. 근데 그 비 속의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쫄딱 비를 맞는 수도 있고 커피숍으로 가려고 발을 트는 사람도 있고 우산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비 오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우산 들고 있으면 옆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이 크거나 작거나 없거나 그럴 수 있다. 자, 세 번째 그림 뭐였죠? 아, 구분할 이거 저기였죠? 자, 내가 내 위치는 항상 이 아홉 개 중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시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기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세 번째 날 하시게 되면 나를 통해서 실력이 좀 늘어나게 되고 이제 더 이제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잘 돼요. 근데 그때 하고 딱 접으면 난해해져요.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거뒀고요. 이 거둔 이유는 교재를 보면 여러분이 안 그리게 될까봐. 그래서 미리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언어나 글, 조각, 몸집, 그림으로 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거를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술 치료의 의미를 살짝 살펴보면 그 개인의 성장이나 심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도움을 준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아가는 데 있어 주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고 알아내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이게 미술 치료의 커다란 이제 효과도 되고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미술 치료는 대개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제 아동의 미술 치료가 근본이 되고 있는데 아동이 어떻게 보면 성인들하고 단계가 같이 가요. 우리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됐죠?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 이제 그냥 못 일었죠. 잡고 일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살짝 다리뛰면서 걷고 그 다음에 뛰죠. 자, 나이 들어 노인이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은 자, 두 다리를 걷는 게 힘들 때 뭘 의지하죠? 지팡이. 지팡이 다음에는 지팡이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기계 되죠. 기어가죠. 그러니까 유아들이 그 성장하는 발전에서 태행이 노인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의 이거는 평가는 9살에서 11살의 그림이다. 근데 이제 그 4, 5세 유아들 그림이 75세에서 80대 노인 그림으로 같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동은 발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노인은 뭐죠?
삶의 과정에서의 그 유지죠. 그러니까 치매가 있어도 그게 더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 미술치료는 아동 혹은 노인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치료 범위로 쓰여지고 되게 이제 왜곡된 정서적 패턴이라는 거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치료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왜 생각을 바꿔서 행동으로 재현시킨다고 하지만 지금은 행동을 먼저 치료해요. 예를 들면 자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반대로 갔죠. 자 군대는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아니면 강제로 하지 않아요? 네, 안 되면? 안 되면? 얘기하라. 예, 네. 그래서 행동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뀌니까 나오면 사람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술 치료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 대개가 이제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아실현 경향성은 뭐냐면 자기의 발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자기 발전이 있으려면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그런 요소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는 게 바로 그림 치료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한 세 가지 가지고도 내일모레 했을 때는 해소가 되는 것도 생각해요.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하겠지만 오늘은 좀 지루하지만 이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하고 이 강을 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 계속 앉으세요. 네. 그리고 다문화 계층에서는 모하고 자녀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문화로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을 때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어디서 낳았어요? 한국에서 낳았죠. 그리고 한국 아이는 여기 적응을 잘 해나갈까요? 못해나갈까요? 잘 해나가죠. 나이가 들면서 엄마하고의 갈등이 문화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다문화 하면은 그 가정의 갈등을 가장 잘 해소시켜줘야만 그 가정의 행복이지 이제는 남편과의 갈등보다는 자녀와의 갈등이 살아갈 수가 커지는 그런 이제 시대이고 그 문화가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왜 아냐면 그 대전에 가면 그 사찰에서 미술치료하고 다문화 가족 그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 일가족을 했을 때 보니까 대덕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그 필리핀 뭐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분들이 결혼해서 살아서 아이를 낳아도 자녀하고의 갈등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엄마는 이만큼 3으로가 있으면 아이는 벌써 10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를 챙겨야지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에 이제 엄마들 학부모 교육 때 오면 엄마가 모양이 다르니까 챙겨야지 생각하는 경우예요. 제가 다문화를 가장 최초로 접한 거는 95년도예요. 95년도에 제가 평택에서 어린이집을 했는데 원장으로 할 때 그때 이제 필리핀 엄마하고 아이인데 아이가 약간 이렇게 코가 좀 들리고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약간 들리면서 좀 피부가 까무잡잡했는데 자꾸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데 그걸 이제 놀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해소시켜줄까 해서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왜냐면 자, 필리핀은 어떤 나라일까? 더운 나라에서 이 아이가 살아가려면 코가 왜 구멍이 들렸는지 그래서 코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서서히 그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1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들렸던 코가 점점 더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 받는다? 받아요. 받는데 아이가 훨씬 많이 받아요. 엄마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코는 들려진 채로 살아갔는데 아이는 정상으로 오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나도 여기 산 사람과 비슷하다고 여기면서 엄마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죠. 그 갈등을 보면서 아, 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했는데 지금 그게 커다란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가족화를 그리거나 콜라주를 했을 때 엄마를 가장
하얀 귀퉁이에다가 그려놔, 조그맣게. 그려놓는 것도 모자라서 딱 칸을 쳐요. 자, 칸 친다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칸을 친다. 프레임에 가둬놓는다는 건 뭐죠? 포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를 못하게 혹은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포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 할머니, 아빠, 형에 대해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할 때 엄마래요. 엄마 왜? 엄마는 안 그래. 아빠서 여기다가 그냥 그 뒤통에다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다른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샘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 아이가 아니면 그 집단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 지금 하는 집단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의 일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다양한데 공통의 문제들이 똑같이 나와요. 직장을 가면 저희 회사도 이제 직원이 38명이 있어요. 이제 남편 회사가. 근데 38명을 그리면 크기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거? 대인관계. 근데 2차 문제는 달라요. 가족인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이성에 의한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성격상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통의 그런 스트레스 원인을 가지고 접근할 때 훨씬 치료 효과가 크다라는 거. 긴.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집단에 속하면 그림을 그냥 부담 없이 그려왔을 때 똑같은 성향이 나타나면 아마 놀라운 그 경험을 하시고, 특히 또 이렇게 그 직종에 계시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이지. 그래서 대개 이제 HTPP를 그리면 이제 FP 설계하신 분들은, 보험 다루고 그런 분들은 대개 그림이 모난 곳이 없어요. 다 둥글둥글둥글. 그런데 또 이제 관이나 공무원 집단을 가면 어떨까요? 네모가 굉장히 많아요. 네모가. 그런데 또 이제 부동산이나 혹은 뭐 IT 업계 개인 사업자들 뭐 하는 그 뭐 공동의 그 센터를 가면 세모가 굉장히 많아. 성공이죠. 나는 다 성공해야 돼. 근데 또 연예계 그 EBS 갔어요. EBS에 거기 이제 그 교육 그거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분들 했는데 다 면이 없어요. 동그라미도 세모도 네모도 없어요. 다 곡선이고 S고 다 열려 있어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 뭐죠? 그 공을 뭐라는지. 럭비공 같이 예술적인 그 창의성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그분들은. 그런 특성이 다 있어요. 단체가.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해.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도형이 많을까? 근데 동그라미가 많으면 심리치료나 미술치료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게 적성이 맞아요. 근데 세모가 많은 분들은 이 계통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하늘로 치솟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모 도형이 많은 분들은 이 계통에서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받아요. 또 네모는 반드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엑스퍼트라고 하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전문가의 1위에 나서야 돼. 그렇지만 견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나 곡선이신 분들이 적당하게 있는 분들이 그 미술 치료사나 상담사로 활동하면 훨씬 더 만족감이 늘고 그다음에 행복 지수가 높을 거예요. 친구에서. 자, 그래서 이 심상이나 상징은 내담자가, 내담자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그림을 그렸죠? 그럼 저는 상담자가 되고 여러분은 내담자가 됩니다. 플라이어스 혹은. 그래서 내담자가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것 혹은 또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라고 했는데 안 그린 것도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증을 설문도 줘요. 우리 검사지에서. 근데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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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에 가서 답은 모르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굉장히 설문지 똑똑하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림에서도 우울이 나와요. 그럼 그 우울을 어디서 제 원인을 찾느냐가 진나무 사람에 찾을 수 있어요.
집에 대한 그 문고리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그 평소 그러니까 보통의 집이 아니고 문고리가 없다든지 혹은 뭐 측면에 집 문을 그렸다든지 그랬을 때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불만도 많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떤 뭐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개인 관계 스트레스 너무 보고 아니면 내 나무다 그러면은 내 안에 어떤 그 마음의 병이 있거나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일 때는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을 때 개인 관계 스트레스 너무 그래서 이 진나무 사람공사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랬는데 집에 대한 것이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 동적 가족화 혹은 동적 사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제 학교다 그랬을 때 어떤 거? 동적 학교화. 그랬을 때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벌레처럼 배워가는지 아니면 내가 갑질을 하고 있는지 갑질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소외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HTPP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 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왜 스트레스 했냐면 지금 여기 왔을 때 내가 이걸 정말 스스로 하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이거조차도 스트레스인지 이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림 검사는 2주 전부터 지금까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거는 또 다른 상태의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주 전부터의 스트레스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개 칸을 나는 거 그거는 지구는 나 위주로 돌아간다면 가운데에 나를 둬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삶이에요. 굉장히 그 개인적이지만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나를 귀퉁이로 그렸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나를 여기다 그랬다면 굉장히 내가 우울하거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지만 여기를 나를 여기다 그렸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있을 뿐이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 불안은 죽음 불안하고 같이 맞물려요. 자, 대표 불안, 대표 인간의 불안이 무슨 불안이죠? 죽음 불안이에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 불안이 죽음 불안인데 이 죽음 불안이 있게 된 원인은 여러분이 이제 36개월 미만에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때 부모님하고 정서적인 그 유대감, 애착, 형성을 이제 충분히 했으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불안정 애착하고 맞물려 있으면 반드시 치료하고 가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어도 질문을 안 하시면은 제가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항상 다른 사례로 제시를 하게 돼요. 사람은 똑같은데. 심상이나 상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담자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심상이나 상징을 반드시 잘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류가 없이. 그리고 대개 이제 그 아이가 딱 말고 아주 외소한데 그림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경찰서의 그림은 받아서 안 하는데 대개 비행 청소년들 여기도 약간 청소년 비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 그림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 비행 청소년 그림은 나뭇잎이 바깥으로 꽃이 다 수반 바깥으로 돌출을 해요. 때론 사람 그림에서는 뭐 쪼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예, 이 친구에 대한 거를 더 핀처링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정에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교재를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와서 그때 이제 질의응답하는 걸로 할게요. 아마 내일이 본 수업으로는 가장 그 많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궁금한 게는 적게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있어요. 교재. 네, 교재 있는데 이제 교재는 더 자세히 있고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고 여기는 제가 말을 줄였고. 근데 이제 힌트는 있어야 되니까 사실 한 거지 교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일장과 미술, 일장 미술과 미술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흘렀네요. 자, 조형이란 말 나와요. 조형. 우리는 이제 미술대학을 가면 어떤 데는 조형예술대학이라고 하고 조형대학원이란 말을 해요. 조형은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는 활동을 바로 조형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조형이 요소가 있어요. 정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있고 형, 질감, 택도, 양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내담자의 어떤 그 내면의 의식을 우리가 상징이나 표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미술 심리 치료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은 가장 중요한 게 점이 커지면 긴장은 감소되지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점은 그 칸딘스키도 침묵과 언어에 있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신 그 세계를 확장시켜요. 근데 점이 작으면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리고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만 날카로운 그런 예측적인 예민한 상태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그렸을 때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향인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왜 선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굵은 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정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을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그 아동이 그 뭐랄까 이 상태에 대해서 긴장감이 심할 때는 연필을 줬을 때는 그리다가 부러뜨린 경우도 있어요. 경직돼서. 그리고 직선을 그릴 때도 뚝뚝 끊어뜨려요. 그리고 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치매 초기의 어르신들은 각을 짓지 못해요. 각은 뭐죠? 다 둥글둥글해요. 또 이렇게 이어도 이게 또 안 돼요. 매듭이 둥글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정서는 굉장히 많아요. 여성적인 느낌인지 남성적인지 운동감이 있는지 그리고 아픈 사람의 그림은 마치 죽은 고문나무 같이 좀 힘이 없으면서 운동성이 없는 느낌. 분명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도 운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에서 나와요. 운동성, 역동성, 힘이, 에너지가. 점, 선, 그 다음에 그 선으로 이어진 게 면이 되겠죠. 면은 원도 있고 삼각형. 뭐 사각형 또 오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이 지구의 그 모양하고 똑같고 인간의 심성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도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다라라는 미술 치료도 알겠죠? 그래서 만다라를 통해서 젠탱플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만다라 다음으로 이제 재미있는 게 젠탱플이라는 그런 기법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면의 것들을 그러니까 좀 짜임새 있게 해놓기라고 풀어헤치기도 해서 그 감정 정서 표현을 하면서 억압된 정서를 풀어내는 게 바로 만다라 치료예요.그 안에 원하는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다 넣고 색깔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으로서도 뭐 다양한 면 뭐 별 모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의 그 내면의 심상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왼쪽으로 향할 때 왼쪽으로 향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은 노인을 볼 땐 태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향이 아니라 내향 방향인데 자유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편안한 느낌을 주지만 오른쪽으로 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막 그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그 긴장감이
긴장감은 발달을 위한 긴장감이에요. 그 다음에 형으로 갈게요. 자, 면이 모여져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하면은 입체적인 그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물의 명칭도 생기고, 그래서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4번의 형의 신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은 위험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 안정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입을 한 사람 그림에서 삼각형 입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얼굴에서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의 입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뭐냐면 삼각형은 그 대개 이제 유아들은 아니고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입이 되는데 성적인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성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이에요. 근데 나무를 그렸는데 자, 나뭇잎이 다 바깥으로 나오고 꽃도 바깥으로 나왔어요. 비행 청소년의 그 굉장히 많은 사례의 그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뭐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겠죠. 얼마든지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법적으로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각이나 촉각 등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 성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처 볼게요. 자, 질감 우리가 만졌을 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졌을 때 거친지 밋밋한지 장식이 있는지 어떤 재질의 표면적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콜라주 치료할 때 질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상징하는 바가. 그래서 유아들한테 다양한 재료를 제시하고 콜라주를 했을 때 질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정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감은 가장 중요한 게 감각적인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감각적 과정은 그 아이의 정서를 풍부하게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감은 횟수를 말하면 양감은 뭐죠? 볼륨이라고 되어 있죠. 양감이라는 한글보다 볼륨이란 말이 더 여러분한테 잘 다가올 거예요. 볼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 면이 본래의 모양을 바꾸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만든 어떤 경로이기 때문에 볼륨감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경우 운동성도 느껴지고 음악성도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또 무거울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부피가 느껴질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만졌을 때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요. 양감이라는 것은 재료가 갖는 물질적인 양감, 촉각 혹은 운동 감각을 수반하는 시각적인 표현. 그래서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종이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종이는 두껍지도 않고 날카로운 면도 갖고 있으면서도 가볍고 하늘한 데서 그냥 손으로 놨을 때 바로 아래 떨어지는. 여기서 볼륨감이 느껴지나요? 볼륨은 없어요. 볼륨감이 있을 때는 굉장히 푸근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더 강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점이라는 거는 최소 단위의 조형 요소이고 선은 모든 표현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자, 면은 입체를 이루기 위한 요소. 형이라는 거는 선과 면으로 표현된 외형의 형상. 자, 사람을 그릴래도, 줄라맨을 그릴래도, 자, 선과 면과 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졸립죠? 하품도 하시고. 자, 여러분을 보면 나도 졸려. 좀 더 잘까요? 한 25분 있으면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장 20분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자, 형은 이렇게 만든 것이고 질감은 텍스처라고 했어요. 사물의 표현의 느낌. 그리고 양감 볼륨이고요. 그래서 부피나 무게 그 표현할 때 가장 어울리는 게 볼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생을 할 때는 명암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석고 대생을 할 때도. 색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색 자체의 감정과 상징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그림 그릴 때는 크레용이나 색연필을 좀 좋아요. 사인펜이나 진나무 사람 모자를 할 때.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집에 대한 생각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것도. 나무는 나의 뭐죠? 의식, 무의식? 무의식. 그래서 나의 무의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무가 보라색으로 그리고 까만 수간을 그렸어요. 근데 그 줄 둥치에 동그란 구멍이 있었어요. 그 이 아이는 지금 그 외상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상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할 때 수사관처럼 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림과 말하면서 아팠겠구나. 신기한 거는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이걸 둥치라고 해요. 근데 30대가 아니가 38이었구나. 30대 중반에 있는 분이 나무를 그렸는데 이 정도에 이제 이렇게 옹이를 그렸어요. 자, 옹이는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세요? 상처. 상처인데 어떤 상처? 외상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옹이를 이렇게 새카맣게 칠했어요. 자, 새카맣게 칠하고 뭘 의미할까요?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흔적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이제 38이라고 했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를 38이면 요 칸을 나눠요.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자, 20대 때 요 상처가 났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면 분할을 해요. 만약에 15살짜리가 나무 둥치를 했다면 요거를 우중분해서 몇 살쯤인지 대략 알게 돼요. 본인이 둥치를 거기다 그려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내담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심장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치유가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잘 깔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나무를 그렸을 때 이렇게 등등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직도 치유는 되었지만 자기한테 상처도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게 봉어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또 그렸어. 이거 어떻게 했어? 나무 안에 뻥 뚫린 구멍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시죠? 그랬더니 거기서 울음소가 다 터져서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아까 빗속에 사람 그림 그렸죠? 무의식도 울어요. 이건 실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표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 표현했다는 건 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싶지 않고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혹은 뭐 어떤 우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조라는 거는, 색은 이제 그 색 자체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색조는 색의 농담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채도하고 똑같은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명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리고 색도 두 가지 혼색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암. 그 다음에 공간감. 공간감은 뭐냐면 스페이스. 화면에서의 깊이와 넓이의 느낌에서 여백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각박한지. 이런 조형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알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데 도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긴 편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미술 매체로 들어갈게요. 자, 미술 매체는 정형 매체와 비정형 매체가 있는데, 정형 매체는 어떤 걸 정형 매체라고 할까요? 정형이라는 건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러분 쓰신 거. 볼펜, 펜, 색연필, 이런 것들. 그럼 비정형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 것 중에,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크레이. 네? 크레이도 있고, 네. 점토도 있고요. 또 밀가루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래도 비정형 매체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정형 매체하고 비정형 매체를 사용하는 게 대상이 달라요. 자, 그러면 비정형 매체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 ADHD라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어떤 증상이죠? 과잉행동장애. 자, 과잉행동장애인 사람이, 장애인 아동이 비정형 매체인 찰흙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물컹물컹한 재료를 썼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난리가 나요? 아무리 공부해서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막 하다 보면 정통되지 않은. 그러다가 나중에 A씨의 마음대로 안 돼 하고 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없죠. 통제가 불가능한 때문에 비정형 매체는 산만한 아동한테 쓰면 더 효과가 떨어지면서 산만성을 증가시켜요. 그렇다면 이제 정형 매체와 비정형 매체가 미술치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약간 예측은 했어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갈게요. 그러니까 자, 그 매체는 선 작업하는 그리기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채색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소 재료가 있어요. 조소에는 찰흙도 있고, 석고도 있고, 또, 찰흙, 석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죠? 찰흙, 석고. 찰흙하고 석고 말고 디자인을, 선생님, 뭐 있죠? 찰흙하고 석고 다음에 뭐가 있죠? 조수 재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되게 많이 쓴 게 찰흙하고 석고인데, 찰흙은 이제 종이죽도 있어요. 지점토도 있고. 근데 그 되게 이제 찰흙하고 지점토 뭐 그런 거는 좀 많이 쓰지만 석고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석고가 말랐을 때 열도 생기고 또 가루는 중요하지 않은데 열이 생기면서 어린아이들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찰흙이나 점토나 밀가루 그런 제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미술 매체는 되게 내담자의 개별적인 심리나 발달 상태를 보면서 선택을 하고 또 내담자의 그 정신적인 그 어떤 문제에 따라서 매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일단 노인처럼 치매 증상도 있고 굉장히 강박이 심하다. 그러면 어떤 매체를 쓰면 좋을까요? 강박이 심하다. 그런 사람한테 뾰족한 펜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아까 비정형 매체를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해소가 잘 되고 미술 치료의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미술 매체는 이렇게 적용이 달라져요. 어떤 거에 따라? 내담자에 따라서. 내담자의 나이에 따른 게 아니라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내담자의 결핍된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미술 매체는 그리기 재료와 채색 재료, 조소 재료, 또 종이 및 여러 가지 바탕 재료를 포함하는 게 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기 재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연필, 색연필, 수성 색연필하고 사인펜, 목탄도 잘 안 써요. 콘테도 잘 안 하고. 근데 마카펜, 매직펜은 잘 써요. 왜? 굉장히 빨리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크릴도 많이 하고. 또 기타 재료는 볼펜도 있고 분필 중인데 분필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가루가 날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안전에도 또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파스텔 알죠 여러분? 파스텔은 그리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죠? 파스텔은 그리고 나면 지워지기도 하고 가루가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파스텔을 했을 때는 반드시 픽사테이프를 뿌려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유아들한테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 2, 3학년 이상일 때
가능하고요. 오히려